티베이의 타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이 금성다방의 금성 DJ 나티베 수학 선생님입니다.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티베이 금성다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운동하고 왔고요. 지금 티베이 다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 교재 작업 이런 걸 할 거고요. 오늘이 어느새 이 다이어리 쓴 지 187일이 되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3월 27일 TV 근성다방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근성노트가 선생님이 사실은 방금 촬영하다가 전화가 와서 촬영이 중지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됩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정유회사가 있는데 존 아치볼드라는 말단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한 통에 4달러였어요. 한 통에 4달러. 4달러. 왜 한 통에 4달러냐면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그 호텔에 묵으면 숙박부에다 이름을 썼단 말이야. 숙박부라고 자기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에다가 존 아치볼드를 쓰고 한 통에 4달러 이걸 썼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스탠다드 오일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린 거야. 뭐라고 놀리냐면, 야, 누가 알아준다고 그런 짓을 하니? 근데 그 사람은,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출장에 갔는데 매일매일 쓰다가 그날은 이걸 안 쓴 거야.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을 안 썼던 거예요. 침대에 누우니까 귀찮아. 근데도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저도 다이어리를 안 쓰면 좀 막 이렇게 찝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씨,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다시 숙박부에다 이걸 썼어요. 옆에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보더니, 아니,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예, 저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직원인데 이렇게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가 묻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했더니,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걸 보고 우리 회사에 물건을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한 달 뒤쯤 지나니까 이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야. 본사에서 와보라고. 여러분, 어쩌면 상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가 바로 누구였냐면 존 디 록펠러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말단 직원은 다시 본사로 오게 됐고 나중에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까지 올라가게 돼서 스탠다드 오일이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성실함, 무엇도 그 성실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TV에서 다방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SNS 중에서는 페이스북을 주로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는데 친구가 한 3,500명이 좀 넘어요. 3,500명이 넘는데 대부분 제가 막친, 학생들 말로 막친해요. 제가 친구를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죠.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더 있죠. 제가 SNS에다 올리는,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대부분의 글들은 명언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어디를 놀러 갔는지, 뭐 때문에 뭐 좋은지, 그런 거는 별 관심 없어요. SNS라는 것이 인생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몰라요. 왜? 이번 생이 처음이니까.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중에 엠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이 있죠. 근데 이 사건이 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은 모르지만 이 SNS에서 피싱이 시작됐다는 걸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저한테도 이렇게 예쁜 여자분들이 친구를 하자고 그래요. 간단합니다. 저한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가보면은 뭐 사모님 뭐 이렇게 하고 뭐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뭐 친하게 지내요. 다 쉽습니다. 다 삭제해요. 왜? 그럴 일이 없어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할 일을 하면 돼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하는데 블로그를 하면 블로그 마케팅에서 뭐 얼마에 사겠다 또는 뭐냐면 친구 하자고요. 아, 친구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그저 제가 하는 거 한 통에 4달러 같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카이두 게시판과 수학일지 게시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그날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 자료를 올립니다. 무료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입니다. 보통 홍보를 하려면 어떤 업체를 사가지고 뭐 바이럴 마케팅이랑 하는데 그건 저는 관심 대상이 아니고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게 옳다라고 믿고 있어요. 남을 까는 것도 싫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초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초심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초심이 되겠죠. 그럼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본인이 초심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이등병은 절대 화를 내지 못합니다. 이등병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등병은 화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초심을 가진 사람은 분노할 일이 없어요. 저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다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왜? 캐세라세라. 되어질 일은 되어지기 때문이죠. 많은 청소년들이 엠범벙 사건에서 특히 자신이 주목받는 걸 좋아할 때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주소를 공개하거나 해서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제가 썼던 얘기. 어떤 친구 말대로 그 이상한 아저씨. 맨날 명언 올리는 이상한 아저씨일지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저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또 다이어리죠. 다이어리. 막 포장된 아스팔트는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가운데 이 차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차선이 있으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인생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가이드라인. 그게 뭐냐? 다이어리예요. 혹시라도 야동이나 이런 데 빠진 친구들이 있다면 본인이 죄책감이 있다면 그거 고쳐야 돼요. 죄책감이 없다면 걔는 못 고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막 그런 안 좋은 영상이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괴로운 친구가 있다면 일단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세요. 핸드폰이 문제라면 핸드폰 충전을 거실에서 하세요. 여러분 불타는 열정은 오래 못 갑니다. 열정이라는 건 필요하지만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걸 유지하는 데는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헤비체이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단어나 가운데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거의 매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끔 빠질 때는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지 안 그러면 이걸 먼저 합니다. 요즘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출수학의 근성이라는 교재를 만드는데 정말 우리 실장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곧 조만간 시중 출판이 될 겁니다.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를 참 좋아해 주셔요. 좋아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요. 마치 한 통의 사탈라 스탠다드 오일의 존 아치볼드처럼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이 TV 근성다방도 조회수가 뭐 40개, 50개 나오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많이 보면 기분은 좋겠지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수학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Keep ING. 되어질 일은 되어집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초심이라는 건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가하지 않아도 분명히 되어질 일은 되어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이어리 쓰세요. 근성 다이어리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코로나19도 끝날 거고 우리의 인생도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료에 잊지 마세요. 근성.